가족 네 명은 나를 따르라. 네. 그래. 한 명이 거리에서 나왔다고? 예. 금군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더 자세히 알아봐라. 예. 내일 또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 있구나. 또 오긴요. 이제 제발 그만 좀 오십시오. 유아, 아 우리 이쁘니까 또 오려는데 네가 뭔데 오지 말라고 그래 이놈아. 여기 오시면 맨날 제 앞으로 달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첨장날이 돈으로 드시던지요. 용달아, 조기 좀 봐라. 아이씨, 말 돌리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아이씨, 그렇고. 저기 저 여자가 이 우리 마마 닮은 것 같다. 예? 서리에서 안에 계십니까? 아이씨, 술이 취하니까 헛것이 다 보이네. 아이, 저기 저 여자가 장학원 시절에 우리 동이 같단 말씀이야. 나으리, 저건 진짜 마마 같으신데요? 예? 어? 정말이네? 아니, 우리 마마께서 여기서 뭘 하고 계신다냐? 그러게요. 마마, 이런 복장으로 여기까지 너인 일이십니까? 갑자기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긴히 알아봐야 할 것이 있어서요. 혹 도성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때문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인도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검계가 한 짓이라 술렁이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걸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내막, 그리고 오래전 검계에 누명을 씌웠던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반촌이요? 예, 마마. 검계의 지령은 항상 수장어른이 계시던 반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 어귀에 오래된 나무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검계가 재건되었다면 그곳 나무다리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마마님, 알아보았느냐? 중전이 수건에 피잡을 유나했다고. 예, 전하께서도 처음에 사실을 모르셨던 듯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피잡을 나섰다는데 최근 복영당엔 따로 드린 탕약도 없었다 합니다. 전하께 고하지도 않고 그리 급하게 칭병을 구실로 궐을 나갔다. 명선이, 너는 자초지정을 더 알아보고, 그리고 조상궁은 서윤께 기별을 하게. 오늘 내가 그들을 볼 것이라고.
예, 마마. 무엇이냐, 수건. 대체 무엇 때문에 걸을 나선 것이야?